그것은 내놈의 스승에게 들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는 못하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만 연유가 있을 터. 헌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 이대로 발길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놈. 이놈아, 내 멋대로 하거라. 내 놈이 그런다고 눈 하나 꿈쩍하상 싶으냐? 좋습니다. 저도 연유를 알기 전엔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일 있나? 형님, 저 사람 묻고 와 저러고 있는 겐데. 그걸 내내 묻지 알겠나? 아, 네가 모르면 누가 한단 말이가?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데요. 스승님, 저 소리 좀 들어보이소. 비가 참말로 억수로 오네. 누야, 태토는 잘 보관해 둔 게지? 하모요. 아버지, 이제 고집 좀 그만 좀 부리세요. 저러고 있는 거 불쌍치도 않으세요? 지놈이 사소하는 고생이야.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다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길 가던 거지가 와도 밥 챙겨 먹어라, 노잣돈 줘라. 그래도 살뜰히 챙기시던 양반이 어찌 저희에게만 저리도 박대를 하신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승님,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아, 밥도 안 먹어? 안 먹을 거면 어서 나가. 할 일이 태산 아니야? 달라 보내는 그 청년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 외다. 썩은 세상에서 정의를 논하다니요. 참으로 헛된 희망이 아니오이까. 헛된 희망을 고집스레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젊은 날의 누군가와 참으로 닮은 듯합니다. 허나 그것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요. 맡아서 그릇 굽는 일이나 잘 가르쳐 주시오. 허나
보시게 그릇만 굽기 아깝다 여기시면 된 희망이라. 프랑틴 이놈 이제 아주 제법이구만. 눈까지 칠 줄 알고. 근데 저놈이 나 닮긴 뭘 닮았다는 게. 고집 갖고는 내 땀떡을 후려쳐도 100번은 더 후려치겠구만. 저 우리 스승님께서 좀 뵙자시는데. 그만 고집 꺾고 돌아가거라. 못하옵니다. 무예를 배우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이놈아, 나는 그저 그릇 굽는 사기장일 뿐. 그뿐이 아니라는 것은 소생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어르신. 허허, 이놈 보게. 네놈이 나한테 빚을 받으러 오는 게냐? 네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야, 감히? 신명을 다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는 참 그 고집하고는. 보면 무예를 배워서 무엇에 쓸 생각이니? 왜 답을 못하는 게야? 힘을 갖고 싶습니다. 더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눌리고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힘으로 세상을 베고 싶습니다. 세상을 베겠다? 너를 누른 자들의 목숨을 거두는 것을 말이냐? 다른 길이 없다면 그 또한 길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더 많은 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놈을 봤나? 거두어지는 목숨이 어떤 것인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것이거늘. 네 놈이 무엇이 관대 목숨을 거두고 말고 할 것이야?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면 어쩔 것이니? 받아주실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냐? 어르신. 지금 흙을 포우라 하셨습니까? 어르신. 왜 그러고 서 있는 게야? 넌 흙이 뭔지도 모르느냐? 도자기를 구울 흙 말입니까? 아니 그럼 떡 해먹을 흙이겠느냐? 어르신, 하우나 소생은... 왜? 못하겠네?